안녕하세요. 맥켄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캄넬리주마 관련해서 FDA CMC 관련해서 폼483 Establish Inspection Report 그 다음에 NAI, VAI, OAI 그 다음에 적격 등급 여부 뭐 이런 부분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질문들이 많으셔서 자 FDA 사이트에 들어가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이제 구글로 번역해서 한글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좀 보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바로 이제 구글에서 번역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FDA 사이트 가시면 FDA 양식 483, 이게 폼 483이죠. 여기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다. 그래서 483은 언제 나가느냐. 483 양식, 그러니까 폼483 같은 경우는 조사관, 그러니까 인스펙션 할 때 FDA에서 이 ORA라든지 CDER 쪽에서 조사관이 교육받은 사람이 뭐 한 5명 정도 팀을 이뤄서 현지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FDA에서 FDNC 및 관련법, 레귤레이션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CGMP 관련되는 부분, 시설 관련해서 이제 위반 사항이 있다는 부분이 판단되는 조건, 이건 이제 observation 이제 관찰하고 난 다음에 조사관이 이제 조사가 끝난 때 회사 경영진에게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행하면 뭐 또 들어가는 기간이 좀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 이제 일요일 날 그 서울 쪽에 IR에서 진양훈 회장이 밝혔던 게 이제 12월 중순에 뭐 캄넬리주마 관련해서 그 인스펙션이 있었다. 그럼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그럼 연말 정도에서 이제 실사가 끝나서 하여간에 연내에 이제 끝났다라고 막 가정하게 되면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VA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폼 483이 나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 부분들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수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적정 조치를 해야 되는 어떤 사항들을 다시 이 보내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FDA 조사관은 FDA 폼 483에 기록된 관찰 사항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위험한지 확인하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다. 그리고 폼 483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인스펙션을 받은 회사의 이제 경영진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조치할 사항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통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가 인스펙션이 끝나면 이 폼 483이 무조건 그 제시되는 게 아니라 뭐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발행이 되지 않죠. 근데 이제 노액션 인티게이터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폼 483이 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 경영진과 이 부분들을 논의하고 시정 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이제 15일 이내에 응답을 합니다. 15일 이내. 그러면 이제 연말에 끝났다라고 하면 그걸 받고 15일 이내에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답변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FDA가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가지고 이제 인스펙션 리포터를 이제 발행하거든요. EIR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 답변 관련되는 부분을 제대로 해서 문제가 없으면 이 적격 등본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요게 이제 조사 끝난 날로부터 30일이니까 1월 말 정도나 2월달 초에는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폼483 관련되는 부분은 법률 규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편차를 포괄적으로 나열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조사 당시에 이제 의심스럽다든지 현장에 가서 중요성을 알 수 없는 어떤 관찰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보고서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용되지 않은 어떤 회사에 다른 어떤 사항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본 것만 이 observation 관련되는 부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FDA가 폼 483 관련되는 부분은 인스펙션 한 회사는 어떻게 공유하느냐? 그러면 483은 실사가 종료될 때 회사 경영진과도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폼 483이 이제 뭐 가기 전에도 경영진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진흥원 회장도 이렇게 언급을 뭐 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이제 관찰했는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양식 483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CAPA, 카파라고 하죠. 이 예방이라든지 시종조치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15일 이내에. 그리고 이 폼483이 FDA 집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관련 규정이 위반되는지 여부를 FDA 결정을 최종적으로 뭐 구성하진 않아요. 폼483이.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답변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이냐면, 등급 자체가 NAA도 있고, VAI도 있고, OAI도 있잖아요. 그러면 NAA 쪽에서는 그냥 원칙적으로 발행을 안 하는데,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 VAA나 OA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발행이 되거든요. 근데 OA 관련되는 부분은 공식적인 이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심각하고, 여기에서 뭔가 답변 자체가 안 나오면 구체적으로 워닝 레터가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여기는 적격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폼 483에 나가긴 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뭐 시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이제 15일 이내에 답변만 하게 되면 무리 없이 승인되는 어떤 형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답변 과정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현재 보면 컨설팅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특히나 V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합성 의약품보다는 이 바이오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좀 더 과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폼 483 관련되는 부분이나 워닝 레터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는 뭐 모달리티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VLA 생물학적 제외 관련되는 부분은 사전 성인 검사, 그러니까 인스펙션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PAI 관련되는 부분에서 검사를 뭐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조사관이 관찰하고 난 다음에 부적절하든지 규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냥 폼483이나 나오고, 이게 심각한 경우 OAI 관련되는 부분까지 된다라면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워닝레터는 한참 뭐 2개월이나 뭐 8개월 정도 있으면 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이나 대용제약이 이제 과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받았고, 483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발행되면 응답을 하면 규제 검토를 통해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폼483하고 워닝레터의 차이점은, 워닝레터가 나가면 이거는 이제 FDA가 제조업체에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이제 판단할 때 나릅니다. 그러니까 폼483으로 반드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OAI 관련되는 등급을 받는 부분에서는 워닝레터가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 캄릴리줌하고 관계가 없죠. 그리고 폼483을 받으면 회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답변, 요게 이제 커렉티브 뭐 액션 앤드 프리벤티브 뭐 액션 해가지고 카파 문서를 보냅니다. 이 부분들만 제대로 이제 완료하게 되면 적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020년도 이제 뭐 기준으로 보게 되면 FDA가 그 한 해에 워닝 레터가 524개, 예. 그다음 폼 이제 483 관련되는 부분들도 예 349, 422개, 28개 많이 나갔죠. 그래서 폼 483이 나가는 이슈를 크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반하면 나가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필요한 절차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서면으로 작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폼 483 같은 게 공개가 안 돼 있으면. 근데 이걸 이제 FDA가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요구하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15일 이내에 이제 그러니까
그,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처리될 수 있는 수준인지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는 게 안 됐으니까 이게 작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실험실 통제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뭐 건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했던 부분하고 이제 불일치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이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뭐 작성이 안 돼 있던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서면 절차가 부재했다든지, 서면 성능 계획에 따라서 교정 검사하지 않은 어떤 장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VAI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진영원 회장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부분들은 서면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될 가능성이 낮고 이 뭐 경고 편지 여기 뭐 해당되는 어떤 부분은 아닐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기타 이제 여기 뭐 응답하기 위해서 이제 이 회사를 모달리티 솔루션 이런 걸 제공한다. 이게 뭐 쉽지가 않으니까 처음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사이트에서 이제 폼483 관련되는 부분과 워닝레터 관련해서 좀 정리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현장 실사를 가게 되면 폼482가 기업에 전달되는데 해외 쪽에서는 이게 뭐 안 가고 국내 쪽에서는 폼482가 나가고 해외 쪽에서는 폼482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폼483 관련되는 부분은 지적사항이 발생했을 때 앞서 보시게 되면 여러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이건 대표적인 거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되는데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빠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VAI 관련되는 경우일 때 그러면 이제 실사하고 이제 보완을 요구하는 문서로 이제 발부된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보안을 어떤 보안이냐 서류 보안이 관련되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GMP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위반 사항이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OAI 관련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OAI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는다고 하는 가정에서는 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라고 이제 일단 추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30일 이내에서는 공식적인 보고서가 이제 Establish Inspection Report입니다. 여기에 이제 뜹니다. 등급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No Action Indicator, Voluntary Action Indicator, Official Action Indicator. Official이니까 말 그대로 공식적인 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못하면 워닝 레터가 나가게 되고 뭐 이렇게 허가 관련되는 부분은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지요. 그래서 워닝 레터가 나가게 되면 폼483을 수행한 업체 중에서 또 이 OAI를 받으면 발부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No Action Indicator와 Voluntary Action Indicator는 적격 등급이니까 근데 폼 483이 나가지만 적격 등급이란 말이에요. 간략하게 이제 서류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늦어도 일정으로 보게 되면 1월 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폼 483이 어떤 내용인지만 알면은 요거는 이제 1월 말까지 안 기다려도 이거 서류 작업만 해가 넣으면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주 IR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 파트너십 관계니까 만약에 뭐 질문했는데 모른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좀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1월달 들어서는 계속 일단 부진합니다. 오늘도 0.92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16,000주 정도 나왔고, 잔고는 1월 10일자 기준으로 460만 주대. 예. 여기 이제 안 줄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대차 거래도 73만 주로 상한보다 많았는데, 그래서 이번 주도 뭐 주가가 중요했습니다만, 다음 주도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재료들과 서로 이제 대응점에 있는 어떤 이제 수급상의 어떤 이슈들과 재료 관련되는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를 또 이해하시면서 좀 봐야 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기타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겨주시면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